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2차전지 하락과 함께 극심한 변동을 보이면서 900선을 내줬었던 코스닥 지수가 오늘은 다시금 2차전지주의 수급이 쏠리면서 하루 만에 910포인트를 다시 넘겼습니다. 오늘 3% 넘게 상승을 보였고요. 코스피는 강보합권 정도에서 2600을 지키면서 금요일장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요즘 날씨도 덥고 시장도 우리를 조금 지치게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저희가 시원한 커피를 5분께 드리는 이벤트 하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 코너인 병진이 내에서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이 어려운 시작을 이겨낼 수 있는 전략을 두 분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태근 팀장 그리고 하창완 본부장과 함께해 보도록 하죠.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7월이 벌써 얼마 안 남았는데 좀 평온하게 잘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아, 잘 저요? 지나가겠죠? 네, 지나가겠죠. 잘 지나가겠죠. 네. 두 분과 함께 그러면 이 시장에서 어떤 키워드를 봐야 하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자동차입니다. 현대기아의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밑단의 부품 주까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뭐 최고의 시절을 보내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도 자동차주들이 좀 다 같이 달려줄까요? 실적 말씀이세요? 주가 말씀이세요? 실적과 주가 모두? 아, 모두요? 엇박 날 것 같아요. 엇박이 날 것이다. 네. 실적은 약간 좀 줄어들까요? 아니요. 실적은 그 줄어든다는 개념이 절대적인 수치가 떨어진다기보다는 네. 좋아지는 퍼센테이지 이건 아마 줄어들 거예요. 아. 계속해서 제가 봤을 때는 사상 최대 실적은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서두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절대적인 수치가 아닌 퍼센테이지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하반기를 얘기하기 이전에 중요한 건 지금도 중요하거든요. 지금도 중요한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현대차 그룹이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하고 합산 영업이익이 7조 6천억이거든요. 7조 6천억 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잘 나온 건지 아마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걸 한번 짚어보게 되면은 1분기 때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된다라면은 폭스바겐이 원화로 7조 2천억 원이 있고요. 그리고 2위가 이제 현대차 그룹이었거든요. 6조 4천억 나오게 되면서 2등을 그렸고 도요타가 6조였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폭스바겐이 만약에 1분기에 기록했던 7조 2천억 원이 2분기에도 만약에 그대로 기록이 됐다라면은 네. 이게 현대차 그룹이 뒤집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전기차 완성차 합쳐가지고 1등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신고가가 아니라 뭐 현대차 기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9만 원 돌파가 안 되고 있고 현대차 기준으로 보게 되면 21만 원 돌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반기를 얘기할 필요가 없이 지금 상황조차도 신고가가 안 나온 상황인데 하반기에 과연 모르겠어요. 제가 틀릴 수 있겠지만은 그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하반기에도 과연 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반기에 2차전지가 그렇게 강했다가 지금 그저께 수요일 마감 때부터 2차전지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 자리를 자동차가 채우는 게 아니라 지금 반도체가 지금 채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전 자동차 좋게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말씀 많이 드렸는데 결국에는 계속 상대적인 소외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하반기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은 안타깝게도 뭐 자동차 완성차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도 소외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 특히나 완성차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반기에도 주가가 이 상단을 뚫어줄지 약간 의문점이 있다. 우리 본부장님은 어제 이제 자동차가 소외되어 있을 때 매수 기회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이 상단을 돌파를 해줄 거라고 보시는지? 만약에 뭐 돌파를 해준다고 한다면은 완성차랑 부품주 중에 어느 쪽을 좀 더 좋게 보세요? 일단 상단은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탄력적인 부품주를 보셔야겠죠. 왜냐하면 이번에도 완성차 업체들이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횡보를 할 때 오히려 부품주들이 정말 강력하게 좀 달려줬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현대차가 지금 시총이 41조고. 보수적으로 지금 잡아도 한 15조 수준으로는 영업이익이 나온다라는 건데 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저평가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가 결국에는 시장에서 이제 이 부분을 주목을 받아서 관심을 받을지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사실 실적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현재 주가 위치보다는 당연히 위에 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자동차 섹터를 보는 시각이 좀 상당히
반반씩 갈려 있습니다. 뭐 저나 지금 정 팀장님께서는 네.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 상당히 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앞서서 이제 분기별 실적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전년보다 지금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도 이제 향후 지나가면 기조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전기 대비했을 때도 이제 상승폭이 줄어들게 되면 또 얘기가 나오는 게 그거 봐라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결국엔 줄어들지 않냐 이런 네.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좋게 보는 게 현대랑 기아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당연히 탄력적으로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보시고 HBM에서 보시더라도 사실상 주가는 ISC라든지 뭐 한미반도체 이런 쪽이 치고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완성차는 당연히 이제 약간 좀 기준점으로 삼는 부분으로 보시는 거고 뭐 탄력적인 건 당연히 그쪽이 좋다라고 보지만 또 이제 반도체 쪽 투자하시는 분이 삼성전자를 하나도 안 하고 부품 쪽만 하진 않는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양 사이드를 좀 잡긴 잡아야 되겠지만 요거에서의 좀 포트폴리오는 조금 이제 조정을 하셔가지고 같이 보유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결국엔 자동차가 가야 부품주도 가기 때문에 일단은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저것도 굉장히 좀 공감을 하는 게 네. 지금 수급이 어쨌든 부각이 되는 쪽이 주가가 상승력이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변압기도 그렇고 건설기계도 그렇고 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지만 사실상 시장에서 후회받으면 실적 발표가 엄청나게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막 꼬꾸라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적은 결국엔 후행 데이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게 주목이 받는지 안 받는지가 지금 가장 핵심이거든요. 수급적인 이런 기조가 쏠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해보시면서 좀 이런 섹터들을 선택을 해보시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 드릴게요. 네. 뭐 아무래도 퍼나 PBR이 굉장히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평가되었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좀 자동차주에 대한 의견은 약간은 다르지만 저평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할까요? 조선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조선주의 2분기 호실적 그리고 신규 수주 기대감 속에 주가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뭐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계속 받고 있죠. 이 실적 안에서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핵심 포인트는 어떤 걸 봐야 될지 또 호실적 기조가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까요? 이제 겨우 흑자 전환됐는데 이걸 가지고 뭐 호실적이라고 표현한 건 좀 그렇고요. 그 작년 하반기 때 이제 반영이 되었어야 될 흑자에 대한 어떤 주가 반영 네. 이게 뒤늦게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작년 중반기 이후부터 계속해서 조선주가 흑자에게 나왔었거든요. 네. 나왔었는데 주가 그렇게 못, 주가는 반응을 못 했었어요. 그때부터 만약에 반응을 했었다라면 아마 주가가 완만하게 천천히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오래 들어와가지고 짧은 순간에 폭발적 시세가 나오다 보니까 좀 가파르게 나온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게 된다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흑자 전환된 기대감들로 인해가지고 이제 호실적인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시작도 안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눈에 보이는 차트로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월봉차트 한번 보세요. 이거 차트 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보세요. 삼성중공업이 한때 2007년도에 4만 1000원까지 갔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소위 말하는 조선주 랠리가 있었잖아요. 랠리가 있었는데 그리고 난 뒤에 보시면은 이제 바닥에서 이제 그 장땡봉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장땡봉 하나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서 고개를 쓱 이제 내밀고 있다라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랠리 벌써 뭐 긍정적인 평가를 하긴 이래다 좀 봐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실적은 이제 바닥에서 턴이 된 거고 앞으로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같은 경우는 빨라도 내년 하반기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봐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동안도 계속 제가 조정을 기다린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따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IT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연초에 잘 주가가 잘 가고 있다가 한동안 좀 쉬었잖아요. 쉬었다가 하이닉스가 어제 오늘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주도 분명히 그런 흐름은 분명히 나온다라고 봅니다. 물론 기간 조정으로 끝이 나게 되면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아쉽겠지만은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네.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 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천천히 봐야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2021년도 이제 6월 달 이후에 겨우 이제
흑자 수주로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신조선가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서 지금처럼 이제 흑자 수주가 진행된 것들은 202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계부터 건조까지 한 2년 정도 걸리게 본다라면 딱 시간 2년 정도 걸리거든요. 네. 지금 흑자 수주가 흑자 전환 가는 것도 결국엔 2021년도 6월 달에 그 이후부터 흑자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2년이 딱 지나면은 지금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된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바닥에서 탈출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잡아올 만한 시기라고 보지만은 지금 구간에서 많이 올랐다. 지금 와서 밸류를 평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월봉으로 좀 길게 보면은 정말 바닥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단기간에 또 급등한 종목들이 많잖아요. 저점이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시점을 매수 타이밍으로 봐도 될까요? 뭐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전에도 계속 강조드렸던 변압기 말씀드릴 때 최고가였거든요. 네. 그때보다 지금 벌써 100% 넘게 올랐고요. 뭐 화장품도 마찬가지죠. 색조 쪽 계속 언급을 드렸을 때도 52주 신고가 부분이었는데 네. 그것 또한 130% 올랐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조선주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도 시작을 안 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산업 자체가 헤비테일 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인도할 때 더 많은 대금들을 지불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분기 흑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연간 흑자 전환하는 기조가 나타나고 있고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선업도 IMO 2020인가 그러니까 국제해사기구에서 2020년에 이제 황산화물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 탄소 배출 관련된 규제가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이 노후 선박들을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LNG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나타날 거고 올해도 이 탄소 배출을 70%까지 좀 확대하는 기조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더 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조가 나온다고 한다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일단 뭐 조선가도 좋아지고 있고 뭐 인력 부분은 사실상 시간이 해결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후판이라든지 이런 원자재에서도 사실상 뭐 상승이 나오기에는 뭐 나와봐야 진짜 한 번 정도로 업계에서 좀 추산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이제 교체 선박은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도크는 차 있지만 결국엔 높은 걸로 계속적으로 나가면 들어오고 나가면 들어오고 이런 구조가 나타날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당분간에 이런 기조들은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뭐 사실상 대장 역할을 해주고 주가의 상승률이 강하게 나타나는 게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주가 움직임이 너무나도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뭐 현대미포조선 같은 지금 이제 아직 전고점도 못 돌파한 종목도 있어요. 물론 네. 이 종목은 이번에 단발성 이벤트가 있어서 흑자가 안 됐죠. 비용이 한 400억 정도 발생을 해서 근데 3분기 이후부터는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뭐 증권가 리포트도 상당히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 그런 게 좀 부담스러우시면은 결국에는 이 회사는 중소형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인도 기간이 가장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고 뭐 기자재라든지 충분히 대안들은 많기 때문에 일단 업황을 좋게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산업이 길기 때문에 사실상 뭐 조정이 나와서 매수하셔도 되고요. 뭐 지금 바로 매수하셔도 저는 충분히 상관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고점이라고 생각해도 더 가는 종목이 많죠. 우리 파미나님께서도 하나오션 갖고 있었으면 100%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런 생각이 드는 섹터가 조선주 말고 또 있죠. 바로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를 세 번째 키워드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랑 정말 다른 모습입니다. 하루만 이렇게 바뀌는 거 보고 참 2차전지 날 수 없다라고 느꼈어요. 근데 2차전지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널뛰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이 며칠간 급락한 거를 조금 메꾸고 전고점을 뛰어넘는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지 않나 그러니까요. 싶은데 네. 좀 헷갈리는 게 이게 전거래에도 프로그램도 엄청 던졌는데 오늘 또 열심히 또 담아줬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2차 전지가 이렇게 150만 원에서 단기적으로 95만 원대까지 떨었다고 해서 이 섹터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변동수가 좀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가격대에서 특히나 이제 이틀 전 가격에서는 누구나 다 수익인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여기서 한 10% 빠지면 물론 아프겠지만 수익률이 조금 줄어드는 것뿐이지 뭐 몇백 프로짜리 수익 나신 분들이 지금 너무나 더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던질 수 있는 물량이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만 하시고 2차전지를 좀 대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산업 자체의 기대감은 뭐 너무나 또 확정적인 부분이죠. 이걸 우리 투자자들과 시장 참여자들이 어디까지 바라보고 이 뷰를 보느냐가 결국엔 핵심인데
지금까지도 보면은 여전히 진짜 좀 중장기적인 뷰를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오늘도 결국에는 2차 전지와 반도체 쪽에서의 강한 상승력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아직까지는 시장의 주도주는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다가 실적이 굉장히 뛰어난 섹터들이 하나씩 조금 끼어드는 부분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핑퐁하는 이 흐름 자체가 깨지지 않으면 사실상 뭐 2차 전지 쪽을 아예 배제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원래 기술적으로 보면은 좀 그렇기는 하고요. 그리고 오늘 좀 신경이 쓰이는 거는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전까지만 해도 코스피 코스닥에서 60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전거래일까지만 해도라도 40조가 넘었어요. 네. 근데 오늘 거래 대금 보시면 27조까지 쪼그라들었죠.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이전과 같이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력이 나올 확률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2차 전지 쪽을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 2차 전지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좀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 팀장님께도 어려운 질문을 드릴 테니까. 안 어렵습니까? 네. 답이 뭘까요? 네. 명쾌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악플 달려도 상관없어요. 제 하고 싶은 게 다 하기 때문에. 2차 전지 네. 끝났다? 저는 끝났어요. 끝났다기보다는 저는 안 볼 거예요. 왜냐하면은 산업이 좋은 거 하고요. 네. 주식시장의 주가가 상승한 것은 다르죠. 커플링이 될 때가 있지만 디커플링이 될 때가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디커플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외국인들이 공매도, 에코프로 그룹지에 공매도를 하게 되면 손실 봤잖아요. 손실 보게 되면서 제가 외국인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네. 걔네들이 제가 봤을 때 많이 벼르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150만 원까지 갔다가 이제 밑거래가 다시 좀 빠졌잖아요. 빠졌는데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세력이라면은 이건 매일 경제 TV와 상관없습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개인적인 의견인데 만약에 제가 세력이라면 수요일 날 뭘 했냐면은 물량을 던져보면서 과연 걔네들이 받나 안 받나 그걸 한번 테스트 해봤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수요일 날 일반인 분들한테, 그러니까 주식으로 어플하신 분 말고 지수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몇 분 물어봤는데 네. 수요일 날 저 차트를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본 게 맞겠네요. 그 수요일 날 제가 요렇게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물어보니까 19명은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인지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땡큐 아닌가요?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오른 건 부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어디까지 이끌지는 저도 모르지만 많이 오르는 게 맞다라는 부분들을 보고 그리고 나서 언제든지 외국인들인지 이 종목을 이끈 세력들이 빠져나갈 준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팔면 누군가 사줘야 나갈 수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런데 방금 제가 일반 투자자분들 몇 분 예를 들어드렸듯이 다 산다 그래요.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 정말 고마운 거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 얘기하게 되면은 악플이 많이 드는 이유가 여전히 좋게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에코프로가 물론 좋은 건 있죠. 좋은 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가치적인 측면보다는 수급에 의해서 지금 폭탄 돌리기로 올라갔던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적어도 최근 흐름은요. 이렇게 본다면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갈 지연정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단기간은 적어도 단기간은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추세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적어도 단기간은 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네. 지금 요 에코프로가 개인적으로 말 조금만 더 할게요. 제가 말도 네. 많아지네요. 그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예. 자, 요 날짜를 언제 볼 거냐면 지금 7월 3일 요 기점을 잘 보세요. 에코프로가 요 80만 원대를 돌파하게 되면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올라가다 꺾이잖아요. 근데 요게 어디랑 비슷하냐면 물론 차트가 100% 똑같을 수는 없지만은 네. 이 하이드로 리튬 2022년 10월달 흐름과 되게 유사하게 전개가 되고 있어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잘 보세요. 지금 차트를 이렇게만 놓고 보게 되면은 자, 보세요. 이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게 되면 1차 상승 나왔다가 조정 나고 전거점 돌파 못하는 것 했지만은 못하면서 기관주는 거치다가 여기 보시면 뚫고 가죠. 네. 뚫고 가다가 3만 1000원까지 갔거든요. 3만 1000원까지 갔다가 뒤후에 보시면 주가가 조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방금 말씀을 좀 드렸듯이 요 구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적어도 단기간에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더 가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누군가는 엑시트를 하고 있을 거고 그 엑시트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서 오늘의 반등이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이 소위 말하는 반등심에도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좀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걸 먹더라도 저는 제게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